오늘은 창세기 50장 19, 20절입니다. 2절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창세기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 축복의 본보기를 보여주지요. 오늘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사전에 보면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돼서 도리어 복이 되었다. 화가 복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야곱의 일생을 볼까요? 47장 9절에 보니까 130년 살고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산이 험하고 길이 험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곱의 핵심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말씀 주신 겁니다.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나타나죠. 특별히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줄 거다.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허락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축복입니다. 그 야곱은 그 말에 힘을 얻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예. 형을 만날 때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죠.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족 간의 또 어떤 갈등, 사업이나 일태의 어려움이 경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간증이죠. 우리 전도한 게 그런 겁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들 본을 받아라.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을 볼까요? 형들이 10명이에요. 다 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엄청난 형들이죠. 10명이 다 싫어하고 마음을 모아서 죽여버리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노예로 팔았다가 또 종살이가 됐다가 참 기구한 운명이죠.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막 트라우마가 있고 잠을 못 자고 막 분노에 떨고 막 엄청날 겁니다.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죠. 어릴 때 하나님이신 꿈을 가졌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성실했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요셉은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했고 바로왕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 귀 쓰임받게 되죠. 예.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 45장 5절이에요. 형들을 딱 만나고 난 한 말이 45장. 형들이 팔았어요.
그때 자책하고 미안하고 막 그러지요. 이미 요셉은 그때 총리가 돼 있으니까. 형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데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죠? 하나님이 큰 구원, 생명을 보존하라고 먼저 나를 보냈다. 8절에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크신 분이고 앞선 분이고 하나님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지요.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애굽에도 먼저 보내셨고 그분이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은 또 이런 설명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해롭게 했지요. 죽이려고 그랬지요. 비참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고 만드시고 선하게 결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에 믿었고 은혜 받았느냐, 그 어려움이 신앙으로 이끌었고 기도하게 했고 겸손하게 했고 하나님 붙들게 했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고 결국은 복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편안하면 좋지요. 꽃길을 가도 좋지요. 그러나 깊이가 없지요. 성숙이 없지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세속화가 되지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어떤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50장 19절 보십시다. 형들이 지금 막 괴롭혔단 말이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야, 이제 요셉이 우리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때문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워낙 잘못이 크니까 불안했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형들은 나를 해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나에게 악한이라는 사람 용서하기 힘들지요. 특히 여자들은 앙심이 많아. 네가 그래요. 남자들은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고 다 잊어버리는데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큰 상처를 받은 것은 한이 깊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는 한이 깊지요. 한 번 맺히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들먹이고 한탄하고 그런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이고 억울함만 보이고 뭐 괴로움만 보이는 거죠. 저걸 어떻게 복수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죠.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은 해를 끼치고 오해하고 잘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하고 그래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지요.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목자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실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빚어 가졌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창세기가 마칩니다. 계시록과 창세기는 짝이 되지요. 처음에 창조했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계시록에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앞과 뒤처럼 하나가 되지요. 창세기, 이 세상의 근본, 사람의 근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없으면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와야 되는지, 끝이 어딘지, 결론이 뭔지 보완되는 거죠. 창세기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자고. 아,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예. 위기와 어려움,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위기가 없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아질 것 같지만 계속 날만 좋은 게 사막이 되는 겁니다. 좋으면 세속화가 됩니다. 죄로 가기 쉽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기회예요. 겸손히 기도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다 질병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서 무릎 꿇기도 하고,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갈등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가정의 갈등,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고민하고 하다가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한번 드려봅시다 이래 나온 분도 있을 거고요. 경제 문제, 그 참 돈 문제가 당장 급하지요. 없는 사람은 단돈 몇만 원이라도 없으면 당장 얼마나 힘듭니까? 비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스 토큰, 버스 살 돈도 없고, 뭐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갖고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다 뭐 손뼉을 치고 막 올 때 갈 때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만만했던 것, 내 힘과 지혜로 산다고 살았던 것,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런 분이 한둘이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 보호해 가시고 천하의 복을 주신 분이시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희망을 못 주지요. 그냥 노쇠하다가 건강 잃어버리다가 사랑한 이웃들 다 세상 떠나가다가 나 혼자 쓸쓸하게 어디 가서 그냥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주사나 꼽다가 가는 것이 우리 선배들이 아닌가. 절망한 분도 있어요. 나 절대 거기 보내지 마라. 거기 안 가면 그럼 어디서 살라고.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 더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늘에서만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메가더가 그랬잖아요. 유명한 메가더 장군. 믿음도 좋고 기도도 참 잘한 분이죠. 75세 때 이런 말 했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다 녹음실이 있다. 녹음이 돼 있다. 희망을 녹음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팔팔하게 청춘으로 살아. 그런데 마음속에 절망과 불안을 심어 녹음해 놓은 사람,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청춘도 내리막길이고 노세한 삶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녹음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온 모든 어려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뭐가 없어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니까,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시니까. 시간이 좀 가겠죠. 요셉이 13년 걸렸어요. 야곱도 20년 걸렸어요. 시간이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의 승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애굽의 흉년이 와서 어려움 다 당하는데 고센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영하고 강성했더라 그래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있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뭡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뿌리를 물에 내렸으니까 이게 막 힘있게 뻗어나가는 거. 가지를 멀리 뻗어서 외국까지 나가는 거지. 여러분 인생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47장 13절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요셉이 총리 됐는데 앞에 통찰력을 갖고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로 7년간 풍년이었고 엄청 풍성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흉년이 7년 올 겁니다. 언제나 세상은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이 경제도 이래요. 한 10년마다 12년마다 이런 주기예요. 돈을 많이 풀었다가 쪼였다가 경기가 좋았다가 어려웠다 그런 거죠. 자, 16절 기근이 심하고 땅이 황폐해버렸죠. 요셉이 돈을 내라, 가축을 내라 그러면서 양식을 바꿔줘요. 무상 공급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풍년 돈이 막 돌았어요. 이자도 적고 각 나라에서 돈을 풀고 우리는 각자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받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그 돈이 합하면 엄청난 돈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막 서민들 그런다고 이자를 막 낮춰줬어요. 그렇게 막 돈이 돌잖아. 막 은행에서 잘 빌려줘. 이자 싸고. 돈이 많아지면 못하지요. 이제 막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막 그렇게 하는. 이 돈이 생기면 사람은요 광풍이 불어요. 좀 미치는 거지. 그렇게 안 할 사람 없어요. 인간은 돈이 된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돈 된다면 쫓아가야지. 아마 99%는 그럴 거예요. 이게 광풍이 분 거예요. 어떤 광풍이 불었냐? 서울에 예를 들면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거.
1억이지만 샀단 말이에요. 적은 거니까. 근데 전세가 9천만 원이 넘어. 내 돈 1천만 원만 가지면 살 수가 있어. 갭 투자한 거지. 재미가 있으니까 막 또 사고 또 사고 막 한 채 사갖고 하면은 막 아홉 채 살 수 있잖아요. 그대로. 그 뭐 어쩐 사람은 막 3천 채 뭐 2천 개 막 이렇게 막 미친 거지요. 막 팍 불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딱 끝나고 물가가 막 돈이 많이 필게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하죠. 밥값 오르고 막 신조품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줘야지 경제가 안 되고 미국부터 막 줘이잖아. 이자가 막 1%가 이제 4%, 5% 막 6% 막 올라가니까 그때는 올라가서 막 집 사고 못 사고 막 했는데 이자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 중에도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말은 못 하지었다가 투자했는데 부동산 사는데 막 이자 올라가고 빚 졌는데 이자 올라가고 막 아주 엄청 엄청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막 그 막 삼천세를 사갖고 뭐 인천에 어디서 그랬다 뭐 통해도 그랬다 강원도 울산도 그랬다 막 전국적인 일 아닌 거예요.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1억 뜯기고 말이지 너무 억울해갖고 막 경매 나가니까 자살해 버리잖아. 한 명 죽고 두 명 죽고 세 명 자살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야 경매 중단해라 무슨 대책을 찾아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는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침체기가 왔어요. 수출도 안 되고 무역 적자가 나오고 세계 경제 먹구름이고 알고 보니까 미국도 부채가 너무 많고 중국도 일본도 부채가 너무너무 많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그 저것들이 이자 올려놓으면 어찌게 되겠어. 미국 은행들이 지금 파산한 게 그런 거지. 중국 저것들은 속을 알 수가 없죠. 지방정부들 부채가 너무 많아. 일본도 마찬가지. 저 세 나라 중에 하나만 넘어져도 한국은 엄청 피해가 볼 겁니다.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정책을 만들 사람이 필요하죠. 어려울 때는요, 사기꾼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 정보도 많고요. 별 사람이 별 소리를 다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 생명을 주는 영이죠. 저는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죽을 자도 살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주든지 회복을 주든지 이게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41장 38절 보십시오. 그 위기 앞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그래서 요셉에게 정권을 맡기는 거지요. 창세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사람 그냥 성령이 임하면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기도하게 하면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어려울 때는 성경을 더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자기를 자꾸 괴롭혀.
뭐 때문에 그랬답니까? 어떤 권사, 집사님 오래 하신 분인데 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70이 넘으니까 명예권사 줄 수 있는데 그 교단은 그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 교인들,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된 거야. 저분이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병원에 교회가 있는 명이에요. 양로원에. 거기서 권사 준다니까 가서 권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 그것 갖고 그냥 끈앞을 잡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거기서 권사 줬냐? 나는 좀 목회자 양심으로 그분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했다. 그래도 이제 이것이 규칙에 틀린 연이냐고 막 계속 공격하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 야단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나를 만났더니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그렇게 거기 잘못됐나?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난 성경만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괴로우니까 성경만 봤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성경을 그냥 막 수십 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기도도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는 게 출애굽기예요. 이제 다음 달부터 출애굽기 시작할 거예요. 특새도 시작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진실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화가 중요해요. 우리 집에 식탁에 밥도 먹지만 말씀이 펼쳐지고 가족끼리 말씀을 같이 읽고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고 가족이 같이 찬양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가치면 정말로 생명과 은혜의 싹이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가장이 해야 돼요. 가정주부가 해야 됩니다. 애들은 뭐 습관도 안 됐고 바쁘다 그러겠지 뭐. 뭐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자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믿음의 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거 있겠지요 사람은. 그러나 그건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전하이복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선한 목자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이 하나 좋은 게 찬양이에요. 찬양이 뭡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같이 귀한 분은 없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오늘 밤 찬양 예배 드릴 거예요. 잘 안 된 분일수록 필요해요. 가족과 함께 나와서 입으로 찬양을 고백해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원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분이 근본이에요. 그분을 믿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결과가 생명이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른 중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마음이 좀 실려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어서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괜히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 예수님 엄청난 일을 하셔도 우리 하나님 엄청난 창조의 주님이시 내 인생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의 능력 나의 주가 되신 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화를 복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 내 영혼의 녹음실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하이복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찬양이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받는 성도들 말씀 그대로 천하이복에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의 인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게 어려움이 있고 해롭게 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람들은 해롭게 괴롭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증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살리는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 지혜를 주는 성령, 회복시키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찬양 집회 통해서 찬양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특세를 통해서 기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열리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생명의 성령을 예배하는 죄들에게 보내주시오. 이곳에 임재하시오. 주에서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오. 주님의 생명이 임해서 저들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하시오.
기쁨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힘을 얻게 주옵소서. 귀한 정성, 귀한 예물, 귀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생명의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